캠프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하면서 저희 인사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나 둘 셋! 안녕하세요, 소중한 팀입니다. 우리 슈퍼주니 너요! 네, 반갑습니다. 네, 슈퍼주니어 네, DNA에서 디오버를 맡고 있는 동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슈퍼주니어 DNA에서 이 오빠를 맡고 있는 은영입니다! 아, 진짜 환영합니다, 여러분. 너무너무, 네? 너무너무 보고 싶었어요. 네, 제가 너무 보고 싶었고, 오늘 밖에 굉장히 더웠다고 하는데, 여기까지 오시는 길 너무너무 수고 많으셨고요. 힘들게 오셨던, 그리고 또 발걸음, 그리고 그 마음 저희가 행복하고 즐겁게 오늘 만들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저희 슈퍼주니어 DNA 이 대면 콘서트가 정말 오랜만에 열리게 됐습니다. 그렇죠? 오랜만 아니죠, 저희가? 약 3년, 4년? 이 곳에서 더 DNA 쇼를 저희가 했던 거 기억나요? 그게 마지막인가요? 한국에서는? 그게 마지막이었던 것 같아요. 맞아요? 저를 기억 안 나는 건 아니야? 그쵸. 사실 얼마 전까지는 저희가 이제 슈퍼쇼 라인으로 우리 그분들과 만남을 가졌었고, 이제 진짜 DNA로서는 이렇게 오랜만에 만남이 돼서, 와, 정말 이번에 준비하면서 너무너무 설레었었고, 여러분 정말 많이 보고 싶었습니다. 여러분도 보고 싶으셨나요? 네, 조명이 좀 어둡긴 하지만 다 보이긴 하거든요. 근데 여러분 오늘 드레스코드 안 했네요? 아, 지금 살짝 멀쩡하게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아니, 왜 멀쩡하지? 안 했고 오케이, 인정. 스티커? 아, 여기 귀엽고. 아니, 여러분, 이번에 드레스코드는 난이도가 거의 별 하나 아니었나? 그쵸? 아니, 지난번 그 슈퍼쇼 때는 제가 이제 뭐라고 하죠? 고생이라는 거나? 뭔가 이거를 했었잖아요. 그 손수건. 이번에는 그래서 약간 티 안 나게 제가 이제 뭐 페이스 페인팅, 파란색, 꽃. 이 정도는 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한 사람. 이거 막 절반이 안 돼. 왜 우리는 터닝이 안 되는 거야? 왜 우리 말을 안 듣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가사 외워가지고 온 사람. 여러분들 이따가 부르는 타이밍이 있거든요? 그때 진짜 확인할 거예요. 진짜 그때 숙지가 안 되어 있으면 맴매해요. 진짜 동해 손 매워요. 저 진짜 손 고추장이에요. 천년 고추예요, 진짜. 자, 여러분, 저희 DNA가 이번에 이제 딜라이트 파리라는 주제를 가지고, 타이틀을 가지고, 네, 팬콘이라는 거를 시작을 했습니다. 네, 저희가 그 멘트를 좀 하는데 좀 부드러운 좀 음악을 좀 주성 씨가. 아, 우리 또 밴드가 있으니까 이제 또, 여러분, 자, 저희 밴드입니다. 자, 진짜 오늘 엄청난 분들이에요, 엄청난 분들. 끝까지 라이브로 함께 해주실 우리 밴드입니다. 주성 씨, 네, 감미롭게. 주성 씨가 와 있는 거예요? 네, 주성 씨가 와 있어요? 주성 씨님. 아, 주성 씨. 좋네. 네, 저희가 소개를 할까요? 딜라이트 파리에 대해서 좀 소개를 해드릴까요? 소개를 좀 부탁드릴게요. 네네네.
딜라이트. 일단 뭐 무슨 뜻인지 아시죠? 네. 뭔데요? 영어 잘하시죠? 제가 대답부터 막 하고 그러지 않아요. 딜라이트 이제 뭔가 저희 어떤 즐거움, 큰 어떤 기쁨 이런 뜻이잖아요. 그런 파티, 이제 어떤 즐거움, 기쁨, 파티를 그쵸? 해보겠다. 어떤 그런 의미를 담고 또 있지만 앞에 D가 대문자 한번 아시죠? 그게 뭘까요? DN이겠죠? 그래서 DN이 라이트 파티도 되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사실 제 머리가 아니라 우리 연출팀 아이디어였고요. 네, 이제 저희가 그래서 라이트 어떤 이 조명 네.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썼습니다. 네, 이번에 연출을 좀 반짝반짝하게 조명에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썼고 그리고 직접 저희가 조명이 돼서 나왔습니다. 인간 조명이 돼서 이렇게 등장을 했고요. 네, 그 연출가님도 또 카메라 감독님들도 저희 리허설 할 때 옷을 못 봤어요. 저희가 지금 처음 보여드리는 건데 깜짝 조명을 비추시다가도 깜짝 놀라실까봐 네, 우려를 했지만 걱정을 했지만 네, 저희가 네. 걱정했던 부분이 우리가 올라왔을 때 조명을 저희한테 쐈는데 이게 반사가 돼서 여러분 눈뽕 맞을까봐 그런 걱정을 조금 했었는데 괜찮으시죠? 저희가 너무 빛난다 싶으시면 챙겨오신 선글라스를 좀 끼셔도 네, 밖에 더우니까 선글라스는 하나씩 챙기셨죠? 네. 그리고 이번에 그 반짝반짝한 것들을 저희가 이제 또 많이 준비를 했는데 자 왜 뭐 보여요? 저희가 이번도 팬콘을 새롭게 시작하면서 DNA의 커스텀 마이크 2호가 탄생이 됐습니다. 네, 저희가 첫 번째는 이제 골 금색으로 저희가 해서 예전에 투어를 돌았었죠. 너는 나만큼 그 네. 활동을 시작하면서 했었었죠. 기억나시죠 여러분? 네, 이제 이 친구가 이제 저희와 함께 투어를 다닐 친구입니다. 펄사파이어 블루로 한번 이렇게 언제나 우리 엘퍼와 함께 한다는 그런 의미로 함께 해봤습니다. 네. 네. 자, 오프닝을 저희가 세 곡을 들려드렸는데 네. 어떤 곡들이었죠? 저희가 처음에는 이제 제로, 그 다음에 이제 Bad, 그 다음에 뺑결을 여러분들께 보여드렸는데 사실 이제 코로나 때문에 저희가 제로는 여러분들께 무대를 막 보여드리지도 못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팬미팅 하기에는 저희가 또 코로나 때 앨범 낸 것도 있어서 좀 많은 노래를 여러분들께 들려드리고 싶다라는 그런 의미로 네, 오늘 곡들이 사실 굉장히 많습니다. 정말 여러분들이 딱 보셨을 때 콘서트인가? 라고 할 정도로 저희가 준비를 열심히 했기 때문에 끝까지 함께 즐겨주셨으면 좋겠고요. 뭐요? 첫 번째, 네, 여러분들 이런 거 너무 좋아하지 마세요! 야, 왜 이렇게 좋아하는데? 좋아할 수도 있지! 취하는 것인데? 취하면 전 좋아하는데 이게 뭔데 이거 왜? 답답하신 건데 왜? 아니, 이거 오해한 분들 굉장히 많단 말이에요. 아, 이거 오해돼요, 여러분? 답답하시면 안 돼? 좋아하지 마! 네, 아무튼 세 곡을 들려드렸는데 이제 뒤에도 이제 갈 길이
많습니다. 많이 남아있고, 아까 저희가 땡겨버릴 때, 따라할 준비 됐나요? 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이 오늘 또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끝까지 지치지 말고 따라오셔야 됩니다. 알겠죠? 저기, 여기가 이제 스탠딩이고, 저기가 그럼 2층인가요? 여기가? 중간에? 자, 2층도 잘 지켜주세요. 네. 그리고 여기가 이제 3층? 네, 잘 즐기고 계시죠? 집중해요. 네, 중간에 화장실 가고 싶으면 얘기해요. 노래 끊을 테니까. 알겠죠? 노래 끝까지 들어야 돼. 알겠죠? 그리고 뭐 오토바이 못 갔다고 너무 뭐 이렇게 여기서는 저희가 물 뿌려드릴게요. 네. 오토바이 묻지 않게 저희가 해드릴게요. 네, 저희가 그리고 이제 또 준비하는 것들이 있는데 이번이 이제 팬콘이잖아요. 팬콘이란 거를 우리 또 F분들은 처음 경험해보잖아요. 저희 처음이거든요, 사실. 그래서 팬콘이 뭔가 이제 요즘 아이돌 친구들한테 이제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요즘 아이돌인데 이제 요즘 나오는 이제 아이돌 친구들한테 물어봤을 때 팬미팅이 있고 콘서트가 있고 약간 그 약간 그 사이 지점 어딘가 거기 이제 팬콘이라고 하더라고요. 맞죠? 그래서 저희가 이제 처음에는 팬미팅을 준비를 하다가 노래를 조금 더 하면 어떨까, 노래를 좀 더 하고 놀고 싶은데 생각이 들어서 그럼 팬콘을 하면 어떨까 싶어서 이렇게 팬콘을 기획하게 되고, 그래서 팬미팅처럼 여러분과 또 이렇게 함께 토크도 많이 하고 충분히 재밌는 시간을 많이 가질 거니까 기대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네 이제 소리를 좀 해주세요. 진행 제가 하려고 했는데 은혁 씨 이름이 있으니까. 아, 네네, 은혁 씨가. 자, 그래서 일단 첫 번째 준비한 코너입니다. 자, 간단하게 제가 팬미팅처럼 게임을 좀 준비를 해봤어요.